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볼리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와릉로 대로변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30m 앞에는 볼리 네거리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가시게 된다면 죽전 네거리가 위치한 곳입니다. 죽전 네거리와 볼리 네거리는 줄에서 죽곤지구라고 하는데요. 죽곤지구에 대해서는 뒤쪽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와릉로, 오늘 건물은 와릉로 이 도로변에서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 상가 건물이 하나 있고요. 상가 건물 바로 뒤편에 우뚝 솟아 있는 집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 집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인데요. 보시듯 오늘 건물은 와릉로 이 대로변에서 두 번째 위치함으로써 들어가는 접근성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있는 곳으로 빨리 이동을 해보면 몇 걸음 안 떼면 오늘 건물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도보로 약 20초 말씀드린 중에 벌써 도착을 했고요.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오늘 건물 팩트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설명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건물 중심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입니다. 지목 중에서도 금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은 지목이라 지가가 가장 높은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 오늘 건물의 팩트는 지적평수도를 보시면 아시듯 죽전 네거리와 볼리 네거리는 양쪽으로 중심상업지역이 많은 곳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고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다가구 건물들이 멸실이 되어 현재 주변은 수요보다 공급량이 한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실 걱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2023년 8월 30일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주택 공급 부족, 초기 비상 상황, 공격적 금융 지원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였는데요. 주 내용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뒤까지도 주택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이 거주하는 소형 아파트와 비아파트 지원을 건의하고 전용 면적 60세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는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사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에도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조세 완화와 주택수 산입 폐지 등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저런 신문기사를 보면 1인 가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1인 가구에 대해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원자재 가격 폭등과 각종 세금들로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런 과제들이 해결이 안 될 시 오늘과 같은 건물들은 몇 년 후 폭등이 올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팩트입니다. 1선에서 움직이는 저희들이 봐도 대구는 현재 아파트는 넘쳐나지만 1인 가구,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건물들은 공급량이 거의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당장에야 금리 여파로 인해 매수인분들 관망세로 돌아서 있지만 금리가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공급은 안되는데 수요는 있다. 그렇게만 생각해보시더라도 당연하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지금이 적기인 걸 알고 계시고 모든 매체에서 신호를 줄 때 움직이면 그만큼 웃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웃돈을 주고 매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발빠르게 매입하시겠습니까? 그 결정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오늘 건물 설명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관 상당히 멋스럽게 이렇게 잘 지어졌죠.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사용 승인 난 건물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시공을 한 모습이 지금도 나타나는데요. 건물 전면은 현무암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1층에서 4층, 전체 4층, 지상 4층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 말씀드릴게요. 1층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2가구와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각각 도시형 생활주택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은 도시형 생활주택 3가구와 오피스텔 1가구로 전체 20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전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물 또 우측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은 건물 우측과 그리고 좌측 그리고 후면부에는 이렇게 칼라 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남쪽으로 이렇게 10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진입하기에도 아주 좋은 도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지도로 설명드렸는데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바로 정면에도 수많은 크레인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조금 있다가 옥상에 가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또 1층 주차장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주차는 우측으로 4대, 왼쪽으로 4대 해서 전체 8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차장 바닥은 그때 당시에 우레탄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청고 쪽에는 스코보드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청고 높이가 아주 높게 잘 되어져 있고요. 청고 높이가 높다 하는 것은 그만큼 건축 비용도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오는 건물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오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주인분과 손님이 매매 가격이 맞으면 한번 해보겠다 해서 자리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짧은 가격으로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8억 5천에 이제 내놓으셨는데 2천만 원 가격 때문에 성사가 안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주인분께서 22억으로 갑자기 금액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22억이면은 크게 메리트는 없다 생각하고 영상에서 소개한 바는 없는데 갑자기 얼마 전 다시 연락이 오셔서 급한 문제로 금액을 17억 5천으로 다운을 했습니다. 17억 5천의 수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수익도 괜찮고 모든 조건이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소개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수익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건물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에 들어서면 먼저 청고 높이를 보시면 제가 청고 높이가 이제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고 높이가 굉장히 높은 걸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두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 7m로는 또 청고가 높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이렇게 충분하고요.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모두 만실 상태입니다. 만실 상태라서 세입자방 구조는 확인시켜 드리지 못하나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자리를 할 때 세입자분들도 궁금하다 해서 세입자분들에게 양해 구하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정말 오늘 건물은 세입자방 구조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바닥에 보시면은 또 타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방 안에도, 세입자방 안에도 그때 당시에 보통 장판이나 대포 타일을 사용을 많이 했는데 오늘 건물은 방방마다 세입자방에도 타일을 시공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목 작업으로 안에 인테리어도 정말 멋스럽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만큼 신경 써서 지었나 하는 생각이 지금도 머리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이 깊었던 집입니다. 그만큼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보게 된다면 아마 손님분들도 깜짝 놀라시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도 쪽에도 복도마다 이렇게 CCTV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3층입니다. 2층은 바로 말씀을 드린다고 이제 바로 올라왔는데 2층과 3층은 이렇게 보시는 듯 각각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4층이고요. 4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4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가구 중에 우측에 또 주인세대가 하나 있어요. 주인세대가 얼마 전 이사를 나가고 공실로 비워놨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측으로 4칸짜리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정면에는 3연동 주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는 이렇게 거실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건물 역시 전면 길이가 굉장히 넓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보시면은 왼쪽으로 첫 번째 방, 거실을 중간에 두고 우측으로 두 번째 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쪽을 바라보는 3베이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건물은 2011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지어진 집이 맞나 할 정도로 인테리어 잘 되어 있습니다. 아톨 쪽에는 또 무게감 있는 타일을 사용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닥 보시면 오늘 건물은 폴리싱 타일로 전체 바닥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뿐만 아니라 방방 그리고 주방 쪽에도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어진 집 치고는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거실 쪽에는 TV 그리고 TV장 그리고 거실 테이블 그리고 소파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옵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실이 어느 정도 넓은지 가늠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와보니까 거실 사이즈도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남쪽에 창호를 이렇게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대각선으로 대구 앞산 조망까지 나오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아주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량 충분하고요. 벽걸이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넓은 또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듯 샤워기까지 있는 넓은 내욕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방 바로 맞은편에 또 이렇게 방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방은 이 방 역시 보시는 것처럼 넓은 창호와 또 붙박이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타건물의 안방 크기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X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으로 자, 이동을 해볼게요. 이 방 역시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좋은 걸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방 역시도 아주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 많은 분들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 하나 두고 타임을 가져도 충분할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주방입니다. 자, 주방은 보신 것처럼 기역자 형태의 싱크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주방 공간도 이렇게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는 6인용 식탁까지도 충분히 둘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면에는 또 양문형 냉장고 옵션이 들어있는데 저기 냉장고 한 놓고요. 그리고 왼쪽 이 공간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치 냉장고 놓을 공간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 쿡탑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오븐 레인지 그리고 후드, 그리고 우측으로는 또 이렇게 개수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또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욕실을 가볼 텐데요. 외욕실과 거실 중간에 보면은 벽을 설치해서 정말 이렇게 구분을 잘 지어 놓았다라고 할까요? 벽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욕실 역시도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건물 주인 세대는 약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약 35평대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옥상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옥상 문 앞에 올라왔는데요. 앞전에는 옥상 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주인분이 여기에 거주하다가 지금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옥상 공간을 잠가 놓은 것 같습니다. 잠가 놓은 관계로 못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복도마다 이렇게 또 CCTV를 설치를 이렇게 잘 해놓았네요. 자, 옥상에 대해서 주변 환경을 보시면 한눈에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게 한눈에 보이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바로 매매 상세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14가구, 투룸형 도시형생활주택 5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20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대지 면적 277.1제곱미터, 구단위로 83.82평, 건물 연면적 649.87제곱미터, 구단위로 196.58평, 사용수행인 2011년 7월 21일 사용수행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매금액 17억 5천, 융자 4억 9,500, 보증금 2억 1,800, 인수금액 10억 3,700, 월수입 922만원에 은행이자 24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675만원 나오는 고수익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금리 현재 6% 책정을 했고요. 지금 당장 10억을 투자해서 700만원 나오는 건물이 잘 있을까요? 오늘 건물은 고수익 매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건물은 전체 20가구 중에 전세로 놓여져 있는 방이 몇 가구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내가 투자했는 돈을 다시 어느 정도는 회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익이 많이 나오는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